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조선시대에 많은 악인들이 악행은 그냥 다 조스한테 묻혔습니다. 그 중에는 텐슈와 룰린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행은 그야말로 특대중이 특대의 악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조스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시대를 잘못 만난 겁니다. 아니면 제가 전에 했던 짱보린처럼 아마 드라마로 제작하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조직의 보스는 텐슈입니다. 그럼 룰린은 넘버2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텐슈는 하얼빈 사람입니다. 그의 사진이 남겨진 게 없으니 그냥 서술로서 알려드릴게요. 그는 키 170 좌우의 마른 체형입니다. 얼굴은 완전히 뽀얗는데 눈은 또 엄청 컸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좀 귀여운 상이겠죠. 다른 킬러들의 특징과는 좀 많이 틀리죠. 외모로만 봤을 때 엄청 예의가 바르고 바른 사람같이 보였고 그 누구도 그가 극악무도한 흑사회의 오야봉이란 걸 모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딱 보면 그냥 대학생이나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로는 보였죠. 하지만 그는 그런 외모와 달리 어릴 적부터 도둑질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조스도 그렇고 짱보린도 그렇고 다들 그냥 점도적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겁니다. 그의 도둑질은 보통 돈 지갑을 훔치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들 지갑에 카드밖에 없지만 그때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냥 다 현금이잖아요. 1980년대에는 도둑질하는 방법은 하나는 그냥 지갑을 가만히 훔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가방을 낚아채는 걸 말합니다. 이 낚아채는 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 특히 광동 같은 데 가면은 금붙이랑 하지 마세요. 만약 금팔찌를 했다 그러면 이놈들이 오토바를 쫙 몰고 이 뒤에 한 명 안고 이렇게 쌩 하고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 뒤에 앉은 놈은 그 팔찌를 낚아챕니다. 만약 그 팔찌가 안 떨어지잖아요? 칼로 그냥 손목을 막 내리찍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팔찌를 풀어주면 그냥 갖고 도망가는 거고 안 풀어주면 손목이 날아갈 때까지 그냥 내리찍는답니다. 금으로 된 귀걸이도 똑같아요. 귀걸이를 한 채로 그냥 확 땡겨가는 겁니다. 살붙이가 떨어져가도 그냥 안 하고 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텐슈는 그때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점도적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2년 정도 감방에서 썩게 됩니다. 이 감방이란 곳은 이렇습니다. 똑똑한 놈이 들어가면 정신 차리고 나오지만 어떤 놈들은 들어가서 기술을 전수받아 더 업그레이드 된 도둑놈이나 킬러가 되죠. 텐슈가 그러했습니다. 얘는 감방에서 프로 도적이 가르침을 받아 이 점도적에서 완전 프로 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의 도적질 솜씨는 프로급으로 되었죠. 프로 도적과 아마추어 도적이 제일 큰 차이는 도둑질하는 그 솜씨도 틀리겠지만 목표를 정하는 데부터가 다릅니다. 딱 봐서 저 사람은 현금을 갖고 온 것 같다. 이런 걸 눈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고인이 그 도둑술을 습득한 뒤 그는 감방에서 나와 자신이 최근 배운 그 도둑술을 확인해 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죠. 한 번은 대박 쳤는데 만위의 남짓 도둑질했답니다. 80년대의 만위엔입니다. 이건 뭐 집 계약하러 가다가 도둑 맞은 걸까요? 쉽게 얻은 돈은 또 물쓰듯하게 돼 있죠. 그는 돈을 아주 펑펑 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은 이랬죠. 다 쓰고 나면 가서 또 도둑질하면 되지 뭐. 이 절세 고수의 도둑술을 알고 있는 이상 뭐가 문제인가? 이렇죠. 그가 돈을 펑펑 쓰고 잘 나가니 그때 감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의 도둑술도 배우려고 많이 그랬겠죠. 이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 자그마한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흑사회는 아니고 그냥 도둑질 수강반 뭐 이런 거였죠. 그때 그의 칭호는 텐 선생이라고 했답니다. 이제 다들 갓 20대 초반이 되었던 그들은 도둑질한 돈을 그냥 남부럽지 않게 펑펑 써가면서 뭐 선생 노름도 하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생활에 엄청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앞길에는 야수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경쟁자들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가 돈 번다는 소문만 하면 그냥 다 우르르 몰려서 하잖아요. 도둑질도 똑같습니다. 텐슈 1단계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침을 길게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을 때 다른 도전무리도 그 목표를 먹으려는 걸 발견합니다. 어떨 때는 한 기름진 목표를 두세 무리 도둑들이 노리고도 있었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공평 경쟁이란 건 없었겠죠. 서로 눈짓합니다. 야 너네 저 먹잇감 놔두고 먼저 나와봐 한판 붙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가요? 바로 흑사회의 나와바리 경쟁이죠. 그들은 이제 도둑대로부터 금방 흑사회의 나와바리 쟁탈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켄슈가 돈을 펑펑 쓰는 효과로 그 주위에는 도둑대가 상대적으로 많게 됩니다. 이어 처음 몇 번은 그들이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죠. 몇 차례의 승리는 또 그들이 어깨에 힘을 더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어떤 도적무리는 뒤를 봐주는 흑사회가 있었죠. 바로 그 도적대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그 뒤를 봐준 건 바로 그 유명한 양만토우 형님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양만토우는 주변에 이미 사형을 받은 결사대 조직이었습니다. 얼굴만 비추고 저스한테서 만위엔을 챙긴 인물이죠. 뭐? 도적대들이? 이런 존도적대들 이번에 아예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이건 1989년이 초범이었습니다. 그때는 할빈 도시는 얼음이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꽁꽁 얼어붙을 때였죠. 양만토는 조직원 몇 명을 데리고 켄슈 잡으러 기차역으로 갑니다. 일명 켄슈 나와바리였던 거죠. 켄슈를 찾은 그들은 바로 포를 머리에 댑니다. 포를 처음 본 켄슈는 당황해합니다. 누구시죠? 양만토라고 들어봤냐? 들어봤으면 닥치고 조용해라. 켄슈는 처음으로 포에 묘준되니 그 역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는 승합차로 끌려 들어가 꽁꽁 얼어붙은 암록강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양만토 일당은 켄슈를 끌어내리고 먼저 먼지 펄펄 나게 패놓습니다. 먼지 펄펄보다 더 독하게 때립니다. 주요하게 그 피가 툭툭 터지게 말이죠. 왜냐면 다음 단계에 필요하니 말입니다. 저희 초스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바로 리정광이 썼던 수법이죠. 얼음판에 사람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얼음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켄슈를 구멍 안에 넣고 이 상처가 꽁꽁 얼어붙을 때까지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꺼내게 되면 사람은 그냥 얼어갖고 그냥 부들부들 떨게 되죠. 충리 또 피가 터지게 패놓습니다. 다 터지고 또 얼음구렁에 넣고 이것은 리정광이 이름을 붙인 건데 쏴빙탕홀로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네 이거는 중국의 동북의 추운 곳에서 먹는 간식인데요. 찔그배를 단물에다가 넣고 얼군 겁니다. 켄슈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또 겁나게 피투성이가 되게 패고 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독했죠. 하지만 목숨은 놔줬고 어디 하나 부러지게 한 것도 없습니다. 아직 그만큼 원수는 없었죠. 그리고는 빼서 버리고 얘기합니다. 야, 니 똑똑히 들어라. 이제 이 구역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다음에 또 내 귀에 들어오면 아예 저 물구덩이에 쳐박고 위를 막아버릴 테니. 켄슈는 이렇게 당합니다. 이것 또한 흑사회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만약 다른 피레미들이었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는 안 나타났을 텐데 제가 다루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게는 못 끝내죠. 너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내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맹세했답니다. 흥, 포가 있으면 쎄다 이거지. 그는 엽총을 사다가 앞부분을 자르고 포를 만듭니다. 이제 나도 포가 있다. 누가 누굴 무서워해. 양만 토면 목숨이 두 개라도 되나? 어디 한번 해보자 임마. 이어 그는 왕웨이와 류원팅 두 쫄따구를 데리고 맨날 밖에서 양만토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쪼무레기들이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는 양만토가 아니었죠. 그때 이미 엄청 유명한 이 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칼총포 집단이 오야봉 양만토였습니다. 그는 전문 킬러 조직이니 켄슈를 빼고도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게 맞죠. 칼총포 집단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그만이 독특한 숨어 지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물론 뭐 댄쉬가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건 아닙니다. 이런 피라미드를 다시 한번 빙탕호루로 만들어 놓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양만토 그림자도 못 구경했죠. 하지만 이젠 그 화도 좀 줄어들 듯한데 댄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하는 그냥 뼈에 사무칠 정도였고 매일 밤 양만토 얼굴이 떠올라서 힘들어 했답니다. 두 달 정도 맨날 원수만 쫓아다니니 돈은 바닥났고 그는 도적대를 이끌고 또 지갑도 훔치고 양만토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적대를 점점 더 키웁니다. 좀 쓸만한 사람을 물색하던 중 그는 루린을 얻게 됩니다. 루린에 대해 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얘는 1966년생으로 할빈 사람입니다. 그의 키는 160도 안 되고 엄청 약하고 작았대요. 그도 도둑질로 18살 전에는 소년원에도 갔었고 쭉 그냥 도둑질로만 살아왔었대요. 묵묵히 한 길로 가는 건 좋은데 얘는 왜 다 도둑질이죠? 1989년 7월 17일 그는 소년원에서 함께 나온 왕푸거라고 부르는 옥중 친구를 데리고 도둑질을 같이 합니다. 그 둘은 기차역에서 한 남자를 관찰합니다. 돈은 좀 있어 보이고 자신이 가방에 매우 신경 쓰고 뭔가 살짝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금 가방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기차역에서 뒤를 밟으며 기회를 보지만 기차역에서는 도무지 기회가 안 보입니다. 가방을 항상 그냥 품에 꼭 안고 있어서였죠. 이어 그 남자는 기차에 올랐으며 루린과 왕푸구어도 함께 오릅니다. 이 기차는 할빈에서 출발하여 상하이로 가는 58번 기차였으며 기차는 출발점이어서 손님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역시 가방을 안고 있었고 루린은 그 남자의 정면에 앉았고 왕푸구어는 그 남자의 그 바깥쪽에 곁에 앉습니다. 이어 루린은 그 남자를 째려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그쪽으로 한번 눈길이 가게 되잖아요. 그 남자는 루린을 기끔 쳐다보고 눈길을 피합니다. 하지만 어이 뭘 봐?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꼬라봐? 네? 저 안 봤는데요? 안 보긴 뭘 안 봐? 지금도 꼬라보고 있잖아. 왜? 뭐 나한테 볼일 있어? 하며 그 남자의 얼굴을 살짝 이렇게 밉니다. 얼굴 터치까지 나오자 그 남자는 흥분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 꼬라봤다고 그래? 아까부터 꼬라본 건 당신이잖아. 뭐? 당신? 니네 누구인지 알고 당신이야. 죽고 싶어? 하며 이번에는 아예 귀샤대기를 날립니다. 그 남자도 욱해갖고 일어나 루린이 멱살을 잡습니다. 이어 그 둘은 서로 주먹을 날리며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바깥쪽에 그 남자 곁에 앉았던 왕푸권은 그 남자의 가방을 슬쩍 가지고는 태연하게 다른 방으로 갑니다. 왕푸권은 계속 쭉 다른 방으로 가다가 기차가 여기서 서자 내립니다. 루린과 그 남자는 곁에 사람들이 뜯어 말리자 그만하게 되죠. 그 시기에 주먹싸움은 불법이 아니니 루린도 태연하게 여기서 내립니다. 뒤늦게 가방이 없어진 걸 눈치챈 그 남자는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냥 죽고 싶겠죠. 루린과 왕푸거는 만나서 그 가방을 열어봅니다. 헐, 안에는 현금 19,000위엔이 들어있답니다. 한화로 한 320만 좌우 되는데 이거는 80년대잖아. 완전 대박이죠. 이어 둘은 루린이 12,000위엔을 갖고 왕푸권은 7,000위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큰 돈이었죠. 돈이 생기자 루린도 그냥 펑펑 쓰며 다녔죠. 그렇게 놀면서 그는 느꼈죠. 아, 이젠 세상이 변하여 이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도둑대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무리매를 쳐맞는구나 를 알게 되었고 그는 소개를 통해서 댄쉬 일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찾아뵐게요. 谢谢.